코너 속의 코너 TMI, Too Much Information. 매주 월요일 TMI 시간에는 남가주 곳곳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인 경찰관들이 각종 사건, 사고 예방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르신께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거나 불이 난 건물을 처음 목격했을 때 등등 911에 신고를 해야 하는 순간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911에 전화를 하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올바른 911 신고 요령에 대해서 LA 카운티 셰리프국 에이드리안 옥 경관님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 경관입니다. 오늘은 긴급 상황 시 911에 올바르게 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11에 전화하실 때 경찰대나 아니면 구급대원들이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확한 address, 주소가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으면 crossing street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게 아니면 주유소 이름을 말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외출 시에 항상 자신의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응급차가 필요한지 경찰차가 필요한지 바로 말씀을 하시면 먼저 필요한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세한 상황을 디스패처들한테 설명을 하시면 이미 출동한 경찰이나 구급대원들에게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은 California Highway Patrol, Local Police 아니면 소방서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랜드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그 도시를 커버하는 경찰이나 소방서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집 전화로 911을 신고를 했다가 끊어지면은 경찰이 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아도 해당 주소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911 행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장난 전화를 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특별히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셀폰 타워가 많아 위치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 중 바로 자신의 주소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간혹 911 전화를 했을 때 콜이 너무 많이 밀려서 디스패처가 전화를 못 받고 리코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정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신 차례의 순서대로 디스패처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은 카카오톡 채널 AM1190 미주 복음 방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경찰협회 소속 경관님들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